충북도가 가축방역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도는 이번 평가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창의적 방역 시책을 발굴해 시행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항체 형성률을 달성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추진하는 가축 방역 대책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방역기법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지난 2015년 첫 엑스포가 열린 뒤 2020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다음 달 30일 괴산 유기농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개막까지 50여일이 남은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엑스포 공식 채널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페이스북 가입 후 응원의 메시지와 응원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조직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으로 엑스포 참여 확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는 전시와 체험, 산업학술대회 등 문화와 산업, 교육, 환경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엑스포를 준비하는 조직위에게 힘이 됐던 개인과 단체의 응원 메시지가 많았다며 이번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퍼져나가 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에 얻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10월 16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가 민생안정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생안정비상경제대책은 총 5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도정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군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저소득가구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도는 경제기관과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생안정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특별 고문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위촉된 특별 고문은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7명입니다. 이로써 이미 위촉됐던 반기문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등 4명과 함께 활발한 자문을 하게 될 충북도 특별 고문은 총 11명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도정 업무 추진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최근 잦은 강우로 사과 탄저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방제 작업을 강조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은 장마철 과실 품질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 중 하나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강우 시 과원 내 배수를 신속히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가 그치면 사과 탄저병 적용 약제를 시기에 맞게 살포해 방제를 추진해야 하며 탄저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발병된 열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단양의 김장 배추용 모종이 공급됩니다. 단양군 공동 육묘장은 김장 배추용 모종 34만 개를 360여 농가에 보급합니다. 충주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 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이 크는 책놀이와 나를 알아가는 청소년 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괴산군이 오는 22일부터 친환경 유기농 경영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친환경 유기농 경영스쿨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성군이 전입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생활안내책자 음성생활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북은 각종 생활정보와 복지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